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역 영하 15도,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한랭 질환으로 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저체온증 사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음주도 가급적 삼가셔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금요일과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초형 산모돌봄이 제도에 등록된 한 업체가 돌연 잠적해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모텔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학습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광진구 중곡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노래교습소 반주기계와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서초구는 산모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산모들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는데 한 업체가 돌연 잠적을 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업체 검증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형 산모 돌보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는 겁니다. 산모 돌보미 서비스로는 원활한 모유 수유를 위한 가슴 마사지와 신생아 목욕, 가사 지원 등으로 서초구엔 총 4곳의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에서 산모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한 곳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모 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공동사무실 일부를 빌려 쓴 뒤 연락이 끊긴 겁니다. 남문군에 한번 찾아오셨고요. 어떤 업체가 여기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잠시 있다가 나간 업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오셨는데 저희하고 계약 끝난 상태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 소속 관리사는 지난해 11월 말 산모에게 제공 중이던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리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업체가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분에 찬 일부 산모가 안내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검증 문제를 따졌지만 서초구는 지역 내 등록된 업체를 소개해줬을 뿐이란 의견입니다. 저희가 추천은 안 해주고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이 기관은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사회보장 서비스 그 기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라고 그래요. 이 가운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락 두절이 계속되자 구는 업체에 경고문을 보내고 안내 리플릿엔 수정용 스티커로 관련 정보를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청 홈페이지에선 잠적한 업체가 산모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때리는 데까지 내린다고 다 했는데 그게 구청 홈페이지 안 내려갔던 모양이죠. 제가 확인해서 해야 되겠네요. 산모의 조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서초형 산모 돌보미 제도. 취지는 좋지만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검증은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오래된 모텔이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 있습니다.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며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날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청년 창업 꿈터에 오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창업한 청년 창업가 김유화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책상과 침대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방이지만 김 씨에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임대료 없이 최소한의 관리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제 막 친구네 집에 얹혀 살고 고시원에 살고 막 이랬었거든요. 여기 와서 굉장히 안정화됐죠.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해도 사람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서울시가 오래된 모텔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월 60만 원 남짓한 주변 원룸의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일과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지하 1층에는 회의 공간이 조성됐고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지는 사무 공간에는 책상과 침대 등이 비치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의료, 교육, 디자인 등을 다루는 8개의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건물 4층에 올라오면 사무 공간뿐 아니라 공용 주방과 야외 테라스도 마련됐습니다. 오픈 키친과 공용 공간을 조성해 입주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 대상으로 입주를 받고 있고요. 예비 창업자부터 개업한 지 3년 미만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입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 창업가들은 입주 기간 동안 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기술 교육과 세무 교육 등 연 6회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일 겁니다. 흔히 공교육과 대비되는 말로 학교 밖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 밖에서도 알짜 공교육이 진행되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로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엄정규 기자. 네, 구로구 학습지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엄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간단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 취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처하고 학교 밖의 공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원스톱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러한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구로구민회관 2층에 마련된 시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층과 3층 총 8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강의실과 상담실 그리고 학습실로 꾸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설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간단히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게 학생 과정과 학부모 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김용석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곳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구로구 학습지원센터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원어민 외국어실, 중고등학생들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부과 입시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이 시설이니만큼 많은 학생과 또 학부모들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그룹의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저희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 학부모 포함해서 약 월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제 또 연 정시와 수시 2회를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때는 약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이용자 수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도 대입 정시 모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 센터에서도 대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시 및 정시 뭐 입시 설명회라든가 문입과 논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기 소개서 작성부 특강, 1대1 상담 등 입시 전형에 맞춤식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뭐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작년 대비 대학 수시 합격자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역에 이러한 공공학습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몇 가지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향후에 빠르게 변해가는 대학 입시와 자녀 교육법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정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를 위한 클래스도 운영되고 있군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같은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면 진학 상담과 강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구로구 외에도 비슷한 성격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로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교 기자였습니다. 이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불신받는 요즘 시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곳들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로구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아침 10시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건물 지하에 노래 교습소가 있어 고가의 반주 기계와 집기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문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아침 9시쯤 서울 성동구 사근동의 한 건물 옥상에 사무실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무실 안에 있던 에어컨과 전자기기 등 집기 등이 불에 타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 안에 집기들을 연결하는 멀티탭에서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건물 지하 당구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관계자들이 불을 조기에 진압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31일 종로 일대에 버스 중앙차로가 개통됐습니다. 이 일대를 이른바 녹색 교통 진흥 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서울시의 시도였는데 개통 2주차를 맞은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통 2주차를 맞은 종로 버스 중앙차로. 버스 이동은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원활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개통 후부터 지난 5일까지 통행 속도를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 버스 이동 속도는 개통 전과 비교해 13.5%가량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어떤 방법인지 그게 좋아요. 서울 시내가 굉장히 복잡한데 차량이 막히지 않고 또 출퇴근 시간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잘 통행이 된다면 그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곳곳 어수선한 모습도 엿보입니다. 시설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교통섬이 없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 개통한 이후에도 기존 차선과 새로운 차선이 혼재돼 있고 횡단보도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는 등 곳곳 도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일주일에 걸쳐 도색 작업을 마쳤지만 성급한 개통이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개통 형식으로 개통을 한 이유는 일대의 교통체계가 많이 변화가 된 거라서 뭐 그 부분들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그럴 계획으로 한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좀 개선할 부분들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종로. 버스 중앙차로의 개통일은 지켰지만 공사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운데 이런 추위를 잠시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길거리에 쉼터가 설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차들이 지나는 도로 한복판. 인도 옆에 노란색 지붕에 천막이 보입니다. 안을 보니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용산구가 설치한 바람막이 천막의 모습입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한 겁니다. 2m가량 높이의 두꺼운 비닐로 감싸 외풍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용산구 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들 중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설치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기다리시는 주인분들이 잠시라도 바람을 좀 피해서 따뜻하게 온기를 느끼시면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나가시는 행인분들도 바람이 너무 세고 춥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바람 좀 피해서 가실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시민들은 천막의 호의적인 모습입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강추위 속에서도 잠시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밖에 바람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엄청 추웠는데 버스 기다리는 동안 안에 있으니까 되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용산구에 설치된 바람막이 쉼터는 총 15곳. 용산구는 시민 반응을 종합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막이 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장 주변 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은데요. 노원구 상계 뉴타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상계 4구역에 이어 6구역도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재개발 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상계 4구역 재개발 인근 주민들은 뉴타운 공사가 시작된 후 아파트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아파트에 지금 각 균열이 가는 바람에 그 균열에 대한 지금 혜택을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계 4구역뿐만이 아닙니다. 올봄 철거가 시작되는 상계 6구역도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계 6구역의 이주율은 현재 95%가량 진행됐습니다. 빠르면 올 봄이면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가 시작될 경우 뉴타운 주변 주민들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주택가까지와의 거리는 어른걸음으로 다섯 발자국 남짓, 철거가 시작되면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6구역에는 바로 일반주택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나는 소음, 진동, 비상 문제로 인해서 당장 이제 호흡기 질환자부터 그런 질환자 많이 생길 거고요. 실제 지난 여름 철거가 진행된 상계 4구역의 경우 주변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이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부모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4구역은 지금까지 법적 기준치 초과로 총 5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4구역 그 총 5건입니다. 오늘까지 오늘도 초과돼가지고 오늘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66데시벨로 1데시벨 초과된 걸로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민들은 조합과 시공사, 주민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제와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 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합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민간 전세 임대는 모두 2,000호입니다. 이 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나머지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로 보증금 한도액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 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점에서 입주 자격 조건이 충족될 시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 등재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의원들의 비위를 비롯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평균 6.11점, 유권자들의 실망할 만한 점수겠죠. 신승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지방의회 중 47곳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17개의 광역의회 중에선 경남도의회가 6.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의회가 5.4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의회 30곳 중에선 경상남도 창원시의회가 6.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에선 강남구의회가 6.35점으로 공동 6위, 송파구의회가 6.23점으로 공동 12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로는 부당한 알선 청탁 사례가 많았고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심성 예산 편성의 요구나 예산의 방만한 집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외유성 출장 부분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방의회가 관련된 부패 사건은 모두 18건으로 총 부패 금액은 2억 9천만 원, 의장 한 명을 포함해 24명의 지방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발표 자료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어제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는 무명의 독재가가 쌀 300포를 보냈다고 합니다. 벌써 8년째, 그동안 모두 2,400포. 이 시기만 되면 묻지마 미담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한파 속에서 그나마 훈훈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날로 역시 36.5도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